안녕하세요. 앞선 동영상에서 음식에 대한 그 표시제를 조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일하고 야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 표시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마트에 가면 많은 것이 4번으로 시작하는 번호예요. 그런데 이제 3번도 시작하는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 4번이라는 거는 보통의 방법으로 키운 과일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제 그 경우 제초제도 좀 썼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은 뭐랑 구분이 되냐면요, 오르가닉하고 구분이 됩니다. 오르가닉의 경우는 9번을 맨 처음에 번호를 코드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9번으로 시작된 것은 오르가닉이고, 그래서 그 과일 같은 경우도 크지 않고 작고요. 볼품은 사실 없어요. 근데 조금 비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GMO의 경우는 8번으로 시작한다 그래요. 근데 8번으로 시작한 거를 제가 캐나다 여기 마트에서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은 4번으로 시작되는 게 많고요. 오르가닉, 그리고 나머지는 오르가닉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마트에서 사진 찍은 거를 보시면은 이 9번으로 시작하잖아요. 사과도. 그런데 이제 그 오르가닉이고 바이올로직이라고 그런 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오르가닉이라는 거는 땅에 그 땅조차도 오르가닉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씨앗만 오르가닉인 것이 아니라 땅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동안 그 제초제나 그런 거를 쓰면 안 된다고 그 규정이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캐나다산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르가닉의 경우는 9번이라는 거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르가닉이라고 그런 문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번으로 작다는 거 또는 3번으로 시작되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제초제를 뿌린다거나 뭐 보통 대량 생산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제초제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 빨리 성장하라고 어떤 거를 또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 비료도 주고 뭐 그런 과일인 경우에는 3번하고 4번입니다. 근데 이 경우도 뭐 까다롭게 음식을 골라서 드시는 분의 경우는 이런 게 이제 눈에 띄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뭐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그 과일의 경우는 뭘로 이제 닦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물에 넣어가지고요. 분무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막 흔들어 놨다가 그거를 항상 그 부엌에 그 놉니다. 그래서 특히 과일 씻을 때는 그거를 척척 뿌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지르고 그 다음에 물로 그냥 헹구면 깔끔해진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베이킹소다는 흡착성이 엄청 강한 그런 그 성분이래요. 그 자체가 베이킹소다가. 그래서 보통 그 표백 효과 또 항균 효과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이 화면을 가져온 것은 뭐냐면요, 베이킹소다랑 코코넛 오일을 섞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이 닦는 데 쓰시면은 치석 제거에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를 더 건강하고 희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함량 같은 경우에는 베이킹소다가 2g이면 코코넛 오일은 15g 정도니까 1대 7 정도 되네요. 베이킹소다가 이제 작은 걸로 한 스푼이면 코코넛 오일은 7스푼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만들어둔 걸로 이 이를 닦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질 않고요. 베이킹소다 그 물 만들어서 그 뿌리는 그 특히 과일을 씻을 때 뿌리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 갔더니 베이킹소다를 의외로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청소할 때 특히 그 자연 성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킹소다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햄머 같이 이렇게 망치 그 표식이 된 걸 많이 쓰시던데 그거 미국에서 이제 그걸 수입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베이킹소다를 쓰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일 같은 데는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약간 하얀 경우 그런 가루분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베이킹소다는 원래 그 빵 만들고 그럴 때 부풀리는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몸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자연 성분일 테니까요. 근데 제가 의외로 그 의외는 아니죠. 굉장히 그 건강에 관심을 많이 둬요.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보통 사람이 다 건강에 관심을 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이 혈관장애가 있다고 의사가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이요법으로 다 고쳤기 때문에 그 약을 안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를 발견했냐면요. 비타민 D. 그러니까 햇볕을 20분만 쐬면은요. 혈압이 뚝 떨어져요. 그 고혈압이신 분은 특히 비타민 D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게 그 혈관이 이제 확장돼서 그러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몸에 좋다는 거. 하루에 하나는 꼭 비타민 D를 드시고 보통 한국 그 여자분들은 특히 그 선블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햇볕에 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 때문에도 비타민 D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라는 것이 뼈 건강에도 꼭 필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이 혈관장애를 앓으시는 분 특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비타민 D를 꼭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코코아 다크 초콜릿이죠. 다크 초콜릿을 설탕이 20% 정도 들어간 경우는 좀 쓴맛이 날 정도예요. 20%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한국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다크 초콜릿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팔진 않고요. 뭐 밀크 초콜릿, 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 대부분 그런 거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점차 이 다크 초콜릿을 가루 형태로 그렇게 사실 수도 있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다크 초콜릿을 이게 왜 좋으냐면요. 이거를 드시면은 이 심장이 약한 분, 뭐 심혈관계가 안 좋은 분, 또 제2형 당뇨가 있으신 분, 고혈압 있으신 분, 콜레스테롤 있는 사람, 즉 심혈관계에 엄청 좋다는 거예요. 다크 초콜릿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이제 커피를 조금 먹어요. 그땐 반드시 다크 초콜릿을 같이 먹는데 그 이유는 커피는 혈압을 올려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다크 초콜릿이에요. 왜냐하면 심장이 빨리 뛰게 하고 그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거죠.
타코초콜릿을 먹으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 혈관 개가 좋아지는 것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하나는 고혈압을 만들고 커피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고혈압을 떨어뜨려요. 저혈압으로.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 음식을 통해서 많은 거를 배우게 돼서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크 초콜릿이 플라보노이드 활성 성분도 있고 해서 이게 피부도 좋아지고요. 노화 방지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크 초콜릿이. 그래서 제가 이걸 특별히 권해드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그 다크초콜릿이라고 그러는 건 설탕 성분이 20%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혈관계에 좋은 것이 뭐냐면요. 올리브오일이에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올리브오일을 그 지중해 사람들이 먹어서 혈관 장애가 없구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들기름, 한국의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올리브유도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라는 거는 맨 처음 짠 거, 올리브 열매를 맨 처음 그 압축해서 짠 거를 엑스트라 버진이라 그러는데 꼭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기름들 있죠? 뭐 면실류라 그러나요? 콩기름 이런 거를 섞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걸 확인을 하고 100%짜리를 사시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하루에 한번 정도 한 숟갈 정도를 야채 드실 때 섞어 먹거나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여기 보이는 그림에 이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캔에 들어가지고 파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소금으로 절인 게 많기 때문에 혈압에는 엄청 나빠요. 그래서 소금이 안 들어간 열매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소금으로 절인 거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올리브유가 좋은데 뭐 올리브유의 그 비등점이라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왜 이거를 막 이걸로 튀김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또안 좋다 그래요. 올리브유는 그냥 야채를 이렇게 쳐서 먹으면 좋은데 뭐에 좋냐면 균 같은 거를 없애고요. 면역에 좋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조정도 해주고요.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그래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